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 인터뷰의 김탄입니다. 우리의 자라나는 2세들의 꿈과 희망을 위해서 늘 뒤에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 재미 한국학교 미 동북부 협의회 문윤희 회장님을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 교육이라는 것이 참 어렵죠. 특히 미국에서 아이들한테 한국어를 가르치고 또 한국어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문화와 역사, 다양한 것들이 바탕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커리큘럼을 통해서 우리 자라나는 2세들을 위해서 그동안 오랫동안 많은 노력을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 동포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재미 한국학교 동북부협의회는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단체인가요? 예, 재미 한국학교 동북부협의회는 맨 처음 시초가 1981년 지금 뉴욕 한국학교 이사장이신 허병열 선생님이 주축이 돼서 시작된 협의회인데, 말 그대로 한국학교들이 서로 정보 교환도 해야 되겠고 서로 같이 전문성 향상을 꾀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자는 취지로 모여서 만들어진 게 동북부협의회 고요. 그다음 저희 동북부 협의회가 시초가 돼서 전국의 협의회가 생겼습니다. 전국 협의회가 생겨서 전국 협의회 짧게 말해서 낙스라고 부릅니다. 이제 그 낙스는 14개의 저희 같은 지역 협의회가 함께 협의를 하고 또 함께 모여서 교사 연수 학술 대회 하는 그런 협의체입니다. 그러니까 재미한국학교 협의회는 미국에서도 각 지역마다 다 있고 또 전 세계적으로도 있는 것이죠. 재미한국학교니까요. 미국 내에 있는데 저희가 제유 뭐 이런 것은 아니고 제유럽. 유럽 한국학교 협의회도 있고요. 그래요. 저 동남아도 있고. 근데 저희 이제 낙스 그 재미한국학교 협의회 1년에 한 번씩 학술대회가 있는데요. 그때는 전 세계에서 다 모입니다. 전 세계에서 다 모이고 이번에 바로 지난 7월 하와이에서 학술대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해외 동포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어떻게 지원하고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이제 이런 그 교사들의 모임 단체인 것이죠? 네, 단체죠? 그렇습니다. 동북부, 뭐 전 세계야 우리가 뭐 좀 너무 광범위하니까 그렇다고 하지만은 이 재미 동북부 협의회 한국 학교에 그 가입된 학교가 몇 개 정도나 되나요? 100여 개 되고요. 지금 현재 100여 개 되고 교사가 제 생각에 대충 봤을 때 한 1,000명의 교사가 소속돼 있고요. 학생은 1만 명 가까이 되지 않을까? 대단히 많네요. 예, 굉장히 큰 단체입니다. 가입하지 않은 그 학교라든가 학생 수도 또 일부 있죠? 교육원에만 등록되고 저희 협의에 가입이 되지 않은 학교도 있고요. 또 뭐 그런 교육원과 협의에 상관없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한국 학교도 있습니다. 네. 네. 예. 뭐 그동안 그 재미 한국학교 동북부 협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동북부 지역이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 이 세 개 스테이트를 지금 관장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프로그램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그 자녀들의 2세 교육으로 해서 어떤 프로그램들이 좀 있었는지 소개를 해 주시죠. 예, 프로그램이 이제 가장 저희가 큰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교사 연수입니다. 매해 6월 달, 셋째 주, 넷째 주, 뉴욕과 뉴저지 지역에서 두 차례, 2회 연수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한 400여 명 교사들이 참여를 하고요. 강사님, 외부 인사들 합하면 한 450명, 500명 정도가 참여하는 큰 행사입니다. 네. 그리고, 선생님들이 잘 배워야 또 학생들도 잘 가르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선생님들 연수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는 저희가 1년에 6월 달에 연수 2회가 있는데
그거를 조금 부족한 느낌이 있어서요. 제1회로 겨울 워크숍, 교사들 이제 100명 선착순 마감을 해서 워크숍으로 서로 네. 서로 정보 교환을 하면서 서로 실제로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워크숍, 말 그대로 워크숍이죠. 그거를 운영을 개최를 했었습니다. 근데 뭐 당일날 막 등록하시는 선생님들도 네. 계시고 그래서 120분 정도, 125명 정도 참석을 하신 것 같은데요. 굉장히 좋아하셨고 반응도 좋았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뭐 예술제라든가 이런 것도 프로그램 그동안 많았죠? 많죠, 그리고? 예, 학생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학생 프로그램이 협의해서 주최를 하는 프로그램이 가장 이제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한영 영화 번역 대회 있고요. 그다음 어린이 예술제 있고 나의 꿈 말하기 대회 있습니다. 나의 꿈 말하기 대회는 저희 협의회가 주최를 하지만 회원교 학교가 3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주관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액츄얼리 올해부터 이제 그렇게 시행이 되기 시작을 했는데요. 나의 꿈 말하기 대회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들이 여기서 대상을 받은 학생들은 전국협의회 저희 학술대회가 있잖아요. 네. 거기 가서 본선에 진출해서 또 세계에서 모인 학생들이랑 같이 결선을 합니다. 결선을 하고 그 학생들에게는 리더십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등을 주고 굉장히 좀 큰 행사 중에 하나고요. 제가 한번 가봤었는데 그 한국말을 잘 할 줄 모르던 그 학생들이 그 한국 학교, 한글 학교를 다녀서 한국말을 배우면서 그 자기 꿈 얘기를 하는데 아, 참 잘하더라고요. 자랑스럽고 가슴이 뭉클할 정도. 예. 한번 가봤었어요. 예. 감동적이죠.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감동적이죠. 어린이 예술대 같은 경우도 보면은 다양한 것들을 하죠. 예, 저기 이제 어린이 예술대가 이제 한국 학교라는 개념 때문에 보통 뭐 민속적인 거, 뭐 국악 그런 거에 좀 제한이 많이 돼 있었는데요. 네. 요 근래에는 뭐 K-POP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네.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학교에서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재밌어 하잖아요, 그런. 아주 노래들은. 재밌어 하고요. 그 예술제 같은 경우는 일단 경쟁을 안 하는 저기 어린이 축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등수 매기지 않고요. 각자 와서 그동안 배웠던 기량을 그냥 마음껏 뽐내고 신나게 놀다가 가는 그런 축제장이 되겠고요. 이제 한국 학교가 뭐 기역니은 가갸 거기어만 배우고서 말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문화와 역사와 다양한 것들을 체험하고 또 함께 그 우정을 나누고 또 고국을 알게 되고 또 다양한 것들을 이제 그 자기 재능도 발견하게 되고 이런 것으로 많이 이제 바뀌어 가는 것 같아요. 네. 예. 뭐 이렇게 바뀌어 간지는 이제 세월이 좀 흐르기는 했지만 이제 한국 학교라고 이제 명칭을 하게 됐습니다. 네. 한글 학교로서 언어를 가르치는 거에서 벗어나서 통합 교육을 하는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주말 학교기는 하지만 통합 교육을 해서 그게 연결되는 교육, 한국어와 한국 역사 문화 또 한국에 관계되는 모든 특활 활동과 그런 게 통합 교육을 하는 학교로 발전이 되었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한글 학교라고 했는데 이제는 한국 학교로. 그러니까 한글만 가릴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것들을 가르치려면 예. 가르치기 때문에 이제는 한국 학교로 이렇게 이름이 명칭이 바뀌었군요. 예, 저희 스스로가 그렇게 우기고 있습니다. 사실은 네.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아니, 그게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어 학당 그런 개념은 벗어나야 되겠다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 일단은 뿌리 교육이 목적입니다. 뿌리 교육. 자기 자신을 알아가게 하는 뿌리 교육이 목적이기 때문에 한국 학교라고 하는 게 적합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러한 여러 가지 그동안의 프로그램들을 많이 해왔는데 이번에 또 역사 문화 체험 그 프로그램들을 또 시작하더라고요. 네. 내일부터 시작하죠.
내일이네요. 네네. 예, 월요일부터 시작합니다. 8월 예. 26일부터 시작합니다. 네. 예. 그럼 어떤 프로그램들인가요, 그것은? 이제 이 프로그램을 처음에 기획하기 시작한 게 오래됐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오래된 네. 했었고요. 동북부 차원에서는 지금 계획을 하기 시작한 지가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네. 1년 반 정도 계획을 하면서 가장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역사하면 지루한 과목, 재미없는 과목 그렇게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그리고 한국 학교 실정에 교사들이 한국어만을 가르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교들이 역사, 문화 학생들에게 가르치지 못하고 있고 그런 학교들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설문조사를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일단 자료 부족도 그렇고 교사의 부족도 그렇고 전문적인 교사가 없어서도 그렇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요. 우리 학생들이 이 체험학교에 와서 실제로 체험을 하고 감으로써 우리 역사에 관심 가지고 또 흥미를 가지고 더 배울 수 있는 동기 유발을 해주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역사 문화 체험하면은 뭐 먹는 거라든가 뭐 노래라든가 또는 뭐 민속이라든가 뭐 그런 것이 다 이제 포함되나요? 예, 저희가 지금 요번에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은요. 이제 특히 올해겠습니다. 매해 이제 바뀌어야 되겠지만 올해는 역사마당이 있고요. 과학마당에서 세종시대 장영실 그런 우리나라의 우수한 과학을 아이들이 서로 체험하고 만들어보는 시간. 재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해시계 같은 거 만들어요. 예, 만들어서 실제로 시험도 해볼 거고요.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 또 탈춤을 배웁니다. 탈춤 배우고 사물놀이 경험하게 되고요. 그다음 씨름도 한번 해보고 우리나라의 씨름의 유래 같은 걸 알면서 해보고 아침마다는 아리랑 우리나라 아리랑 체조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요. 마지막 날은 그동안 배웠던 2박 3일 동안 배웠던 것을 총정리하는 역사 문화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골든벨 형식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각 조별로 두 명 학생들 대표로 뽑고 나머지 학생들은 응원하면서 그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그다음 이틀 동안 배웠던 거 학습 발표회가 있고요. 그리고 수료하고 나름대로 굉장히 아주 재밌는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될 것 같아요. 예. 올해는 학생들이 다 찼나요? 인원이? 예, 이제 마감됐습니다. 저희 동북부에서 100명 선착순 마감이었는데요. 지금 현재 동중부 지역이 56명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고기의 룸을 살짝 좀 빌렸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지금 현재 105명으로서 이제 더 이상 안 받습니다. 내년에도 하죠? 내년에도 지속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시고 자녀분들을 보내지 못하시는 분들은 아이고 좀 일찍 방송을 해주지 아쉽네라는 분들이 있을 텐데 내년에는 꼭 더 일찍 많은 그 학생들이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인원도 좀 확대하시고 프로그램도 더 많이 좀 개발하고 확대해서 우리 1.5세 2세들이 좀 더 참가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네. 근데 이런 프로그램 하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동포들의 지원이라든가 또는 기관의 지원, 특히 이제 한국 정부의 지원 이런 것들이 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나요? 처음 이제 기획을 하면서는요 학생들이 아주 부담 없이 모국 방문의 기회가 없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뭐 시간적으로, 재정적으로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아주 저렴하게 와서 이거보다 더 좀 저렴하게 해서 하고 싶었는데요. 그렇게 되지는 않았고 지금도 이제 협의회 차원에서 각 학생당 100명을 100불씩을 지원을 합니다. 네. 그래서 학생들이 참가비는 180불이고요. 교포 학생들에게는 280불입니다. 네. 저희 회원교 학생들은 180불. 그런데 워낙이 저희가 이제 계산을 해 보니까요.
남는 장사는 아닌 것 같아요. 예, 학생 한 명당 300불에서 350불의 경비가 소요가 오히려 됩니다. 협회라든가 이런 데서 더 많은 이제 기금을 지원을 하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지금 멈칫멈칫하고 계신 거 보니까 뭐 한국 정부라든가 이런 데서 지원을 하지만은 좀 충분히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좀 받았습니다. 조금, 조금 받고, 저희는 이제 이 교포사회에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더 많이 하게 됐습니다. 뭐 지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사실 돈이 있어야 어느 정도 프로그램들이 다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한국 정부에서도 해외 동포 자녀들은 우리 미래의 꿈이고 또 글로벌 시대에 우리의 큰 자산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낌없이 지원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 하지만 아직 말에 그치고 있다는 아쉬움이 있어요. 좀 더 본격적으로 좀 지원을 다른 데 아끼고 좀 더 전폭적인 지원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예, 후세 교육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희 이번 역사 체험학교를 하는데도 이 한국학교 교사들이 자원봉사입니다. 그렇죠. 지난 뭐 1년간 이 계획을 하면서 미팅을 하고 저희가 이제 중간에 동중부 협의회와 같이 공동으로 주최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먼 거리에서 중간 지점에서 미팅을 하려면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자신의 시간을 다 쪼개서 그렇죠. 다 교사분들의 사명감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사명감 없으면 그 바쁜 미국 생활 속에서 그분들이 하루 나가서 받는 페이는 사실 뭐 기름값 빼고 뭐뭐 빼고 나면 사실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느 정도는 그래도 교사분들이 공부도 할 수 있고 또 연구도 할 수 있고 그곳에 투자할 수 있는 나름대로 지원금도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일 할 것은 따로 있고 교육계에 투자는 내일이라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당장 오늘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다른 것은 미루더라도 이런 교육에 대한 투자는 좀 미루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교재가 충분히 지급되지 않는다는 아쉬움도 있어요. 예, 대부분의 한국 학교들이 한국 정부에서 제공하는 교재를 무상으로 공급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감사한 일인데요. 지난 한 2년간 충분한 교재가 공급을 받고 있지 못해서 많은 학교들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점 같은 거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제 지원도 부족하고 이 교재마저 부족하다 그러면은 이거는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방송을 우리 뭐 교육위원장님이 지금 뭐 들으실는지 모르겠지 보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형태든 간에 이 부분은 우리가 좀 개선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일본이라든가 중국 같은 경우는 어떤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나요? 우리와 비교를 해 본다면. 제가 뭐 잘 알지는 못합니다. 잘 알지는 못하는데 중국 학교들 저희가 진짜 문화학교가 되겠죠. 문화학교 후세 뿌리 교육을 하는 주말 학교가 되겠는데 좀 더 규모도 크고요. 서로 많이 뭉쳐져 있습니다. 저희 같이 군소 한국 학교가 많지 이렇게 군소 한국 학교가 저희는 많습니다. 근데 그거보다는 좀 더 큰 규모의 학교와 좀 더 체계적인 학교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제 뭐 중국 친구가 이제 이야기하는 것으로 들어봤을 때 아주 체계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참 굉장히 부러운 것 중에 하나고요. 그렇다면 우리도 좀 통합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통합이 되면 가장 이상적이고 정규 교과 과정을 체계적으로 다 진행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학교로서의 면모를 제대로 갖출 수 있다는 그런 그렇죠. 장점이 있습니다. 네, 저는 강력히 주장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뭐 한국 학교, 한국 학교, 정식 한국 학교 인가를 받는 그런 학교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런 꿈도 좀 이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부회장님. 예, 뭐 전에 얼마 전에 한 5, 6년 전 정도 되는데요. 그런 한국 학교를 만들어
보면 어떻겠다는 제안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게 큰 사업이고 또 제가 제 개인적인 게 너무 희생이 많이 되다 보니까 좀 멈칫멈칫하다가 오늘에 이르렀는데요. 지금은 뭐 한국학교협의회 회장으로서 우리 한국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제일 가장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해오셨고 우리의 1.5세 2세들의 꿈과 또 한국어 우리 그 자긍심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셨는데 한국어가 미국이나 세계 속에서 주목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예, 세계 속의 주목을 받기 위해서 지금 한국 정부가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 미국인들을 위한 한국어 교실도 무료로 열어주고 있고요. 또 뭐 세종학당을 곳곳에 또 열고 있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학교 협의회에 관여가 돼 있다고서 그런지 후세들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후세들을 교육을 잘 시켜서 이 학생들이 성장을 하면 한국어 세계화는 이 학생들이 다 하게 돼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홍보 대사가 될 것이고 이 학생들이 알립니다. 근데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후세 교육에 좀 더 중점을 두셔야 되지 않을까. 외국인들에게 알리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학생들이 주역이 돼서 외국인들에게는 충분히 알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정부에서는 우리 자녀들한테 먼저 한국어라든가 한국 문화라든가 한국 역사라든가 이런 것을 먼저 가리키는 데 투자하고 지원을 먼저 우선해야 되는데 오히려 외국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더 많은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다 바람직하지 않다. 먼저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친다면 그 아이들이 다 교사가 되고 다 전도가 되고 다 선교사가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어떤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예.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밸런스를 맞추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집안 식구부터 더 우리가 잘 뭔가 좀 어떤 기쁨을 누리고 어떤 무엇인가를 좀 이룰 수 있도록 서로가 노력하고 투자해야 되는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기 식구들한테 잘하지 않고 남의 식구한테만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죠? 그 표현이 적절하다, 오히려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 정부가 그런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좀 비난 같습니다만은 사실 뭐 잘못하고 있는 거는 또 지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남의 식구에게도 물론 잘해야죠. 그렇죠. 잘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좀 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본다면, 우리 후세들 교육이 먼저 우선이 돼야 되겠다. 그거를 제가 절대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외국인들한테도 물론 알려야죠.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제가 처음에 이제 미국 왔을 때는, 한국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도 모르는 미국인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지금은 첫 번째 질문이 Are you Korean으로 먼저 물어봅니다. 네. 그만큼 우리가 국기가 선양이 됐고요. 우리의 세계적으로 이제 한국의 위치가 그만큼 높아졌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알려야죠. 물론 알리기는 하는데 저는 외국인들이 잘 해가지고 그렇게 잘 한국을 잘 알고 있는데 막상 우리 한국의 피를 타고난 우리 후세들이 한국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래? 나는 영어만 잘하면 돼. 이렇게 된다면 이건 기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순서가 좀 잘못되지 않았는가. 제가 예. 좀 아까 너무 흥분했던 것 같은데요. 순서가 예. 잘못되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예. 부분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꿈과 희망을 위해서 참 오랫동안 수고를 하시고 앞으로도 더 많이 좀 수고를 해주시고요.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예. 네. 아무튼 오늘 이렇게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역사 문화 체험 성공적으로 이루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미국의 자녀 교육을 위해서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미국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고 또 곳곳에 주류사에서 큰 인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바탕에는 우리
한글 학계에서 많은 교사분들이 한국 학교의 관계자들이 노력을 한 바탕이 또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2세들을 위해서 한글 학계에 많은 지원과 관심 또 성원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순서를 마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